2013년 7월 26일 진과 침내 로그 로그 예스. 오늘은 정말로 우리가 막방을 했다. 정말로 막방을 했다. 정말 막방을 했다. 우리가 앞으로 이제 앞으로는 아니지만 좀 우리가 투쿨 포 스쿨 앨범으로 방송국에서 무대를 다시 설 일은 없겠죠. 이제 마지막 방송했으니. 되게 어떤 것 같은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는 이제 마지막 방송하고 나니까 이제 항상 하는 말이지만 되게 정말 정신없고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서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? 아쉽다고 해야 되나? 되게 보여주고 싶은 게 많았는데 정말로 다 못 보여준 것 같아서 아쉬운데 뭐 다음 앨범에 충분히 더 멋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울진 않았다. 왜 울어요? 오늘 앨범 끝나고 이제 스트레스 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. 나도 굉장히 아쉽고 더 하지 못해서 정말 아쉽지만 그래도 다음 앨범에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고 싶다. 다음 앨범에는 더 업그레이드돼서 더 업그레이드된 방탄이, 더 업그레이드된 진과 지민이 예스 더 좋은 무대를 꼭 보여드렸으면 합니다. 이번 끝낼까요? 너무 짧지 않아요? 짧아요? 그래요. 그러면 마지막 방송도 했고 마지막 팬미팅도 했죠 이번에. 그렇죠. 이번에 오늘 팬미팅도 되게 아쉬웠던 것 같다. 왜? 일단 저보다 더 짧게 한 것도 있고 말을 별로 못한 것 같아서 되게 씁쓸하다. 제혁 형과 이제 레몬 형과 슈가 형이 말을 많이 했었는데 되게 아미 여러분과 말을 별로 못한 것 같아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 기분 저도 이해합니다. 저도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아쉬웠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트위터로 짧고 간단하게 우리 아미분들께 하고 싶은 말을 했으니 나는 괜찮다고 생각한다. 난 긍정적인 사나이. 다음 앨범 때 또 팬미팅 있으니까 뭐 아미 여러분들은 뭐 평생 안 볼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번 앨범 즐겁고 정신없게 앨범을 마무리한 것 같아서 참 즐거운 기분이 든다. 하하하. 예스. 전 이제 말 끝났어요. 2013년 10월 26일 진과 지민이의 로그 끝! 끝!